야 그래 바람 폈다. 그래서 뭐?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? 미안해라고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래 미안하다. 됐냐? 어머. 야! 다섯 번째 이별. 야! 기껏 호의로 지 친구 챙겨준다는데 왜 지랄이야 이씨. 나쁜 놈과 끝내면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우리. 꼭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쁜 놈이 오고. 좋은 남자라는 종족이 세상에 있기는 할까요? 저런 사람도 연애 진짜 열심히 해요. 왜 제 연애는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던 걸까요? 왜? 소개팅? 안 한다며. 벌써 눈 흘기잖아. 나 연애 안 해. 나 연애 휴업이야. 야, 내가 진짜 아까워서 너 해주는 거야. 이 오빠 서른에 박사래. 그래? 그래서 뭐? 너 똑똑한 남자 좋아하잖아. 그리고 이 오빠 진짜 착하대. 너가 만난 그 나쁜 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. 됐어. 너네. 야! 너 이 오빠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니까. 누나. 이 언니 말 들어. 후회한다 너. 그 진짜 후회할 것 같고. 나가고. 나가지.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친구의 말에 나오긴 했는데. 아이고야 화사하게도 입었다. 왜 도서관에서 보재? 도서관에서 보자고? 혹시 도라이 아니야? 재밌겠는데? 오 진짜 도서관에서 보는 거야? 그러네. 아 여기서 찾는 거야? 누구야? 안경을 쓰고 체크난방을 입고 있습니다. 체크난방.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라떼랑 아메리카노 둘 다 준비했어요.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. 아, 센스 있어? 괜찮네. 고마워요. 정말 미인이시네요.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.